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꼬마 아가씨가 지금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그리고 시리아 군인들이 자기를 잡아왔어. 그래서 그 시리아 그 군대 장관 집에 이제 종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 주인이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그 주인은 그 남한 장군은 이스라엘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는 죽기를 바라는 원수야. 그렇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원수 때문에 그 무슨 말을 하냐면, 아, 그 남한 장군께서 우리의 주인님께서 나의 주인님께서 노예니까 주인이죠. 그렇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선지자에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문둥병을 고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꼬마는 선지자도 나만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래, 그 놈은 하나님이 천벌을 주셔야 돼. 생각이 180도로 다르다. 그거를 우리가 알자. 그러니까 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니까 이 남한 집에 종으로 잡혀와서 살아도 어떻게 행복해? 왜 하나님이 자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잡혀오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라는 생각은 할 줄 몰라.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서 이 남한 장군 집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아이였어.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자, 그 말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은 이 꼬마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사모님한테 한 말이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남편한테 얘기했겠죠. 여보,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둥병은 하나님이 준 형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원수의 우두머리 군대장관 당신의 문둥병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가 당신을 고쳐 줄 거라고. 걔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다른 거거든요. 그때 나만이 그렇구나. 그 꼬마가 믿는 하나님과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기도 지금 이 문둥병이 걸려있는데, 그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이면 이거는 버리고, 그리고 가망 없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니까 자기를 문둥병에 걸리게 해가지고 죽이는 게 당연해. 왜? 원수를 미워하니까. 자기가 이 문둥병으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면 자기는 가망이 없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꼬마가 말하는,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알고 있는, 자기 같은 이스라엘의 원수일지라도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고쳐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면 자기는 희망이 있어. 그렇죠. 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조건적 하나님으로는 난 가만 없어. 응? 나는 워낙 부족하고 못됐고 죄도 많고, 응?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나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저 사람들이, 이 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저런 조건적 하나님으로는 나도 가망이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죄가 많을수록 그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뭐예요? 더 높아. 네. 더 높아요. 왜? 나는 조건적 하나님으로는 전혀 가망이 없으니까. 자, 이제 그런, 그게 참.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을 깊이 참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부인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제가 저렇게 징징 짜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저렇게 활발하게,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잘하고, 만약 제가 조건적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맨날 징징 울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벌 줘가지고 이 집에 잡혀오게 했어.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도 안 지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 교인들이 하는 말이야. 그거로부터 완전히 뭐요?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도 참 뭐 그 녀석이 정말 참 놀랍구나. 그러자 나만 자신도 자기가 문둥병으로부터 나으려면 저 꼬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자기도 가만 있어. 그래서 아,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도 저 무조건적 사랑은 저 꼬맹이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자 왕한테 들어갔습니다. 자, 이 다 큰 사람들이, 이 정부의 최고위급들이 누구 말 듣고? 네, 꼬맹이 말 듣고. 이게 군대 장관이
왕을 아련합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꼬마가 있는데 참 저 꼬마를 보면 저 꼬마가 믿는 하나님은 참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애가 하는 말,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병을, 나의 문둥병을 낫게 해 주실 거라는 그 말을 자기는 신뢰합니다. 그때는 왕이 뭐라 그랬게? 그래. 왕은 이 나만이 문둥병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꼬맹이 한마디가 누구 마음을 다 바꿔서, 왜? 대국 아람 왕의 마음까지 다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떤 별 볼일 없는 꼬맹이가 얘기해도 진리는 쫙 갈 때까지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착해야 선행을 많이 해야 뭐 천국을 갈 수 있지요. 이런 싸구려 하나님이 아니야.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는 바로 서로서로도 아무 감동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가라. 가! 가야지. 갈지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띄고 있다. 우리 군대 장군 나만이 가면 가서 선지자를 찾아갈 텐데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한테 잘 얘기를 좀 해서 꼭 우리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과 아람 그 시리아의 관계는 항상 아람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 수틀림은 뭐예요? 또 이제 뭐 뺏고 뭐 가져오라 그러고 착 이스라엘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왕이 은 열 탈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을 그 당시에는 의복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게 옷감을 짠다는 게 너무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선물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줄 선물을 금 6천 개와 은 열 탈란트와 대단히 요즘대로 하면 한 50억 막 이렇게 탁 이제 보냈어. 그가 그 서신을 아람 왕의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런데 왕이 말하기를, 그 서신에 이르기를, 이 서신이 당신께 이르거든 보소서, 내가 내 종 나만을 이 서신과 함께 당신께 보내니 당신은 그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문둥병을 고쳐 주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문둥병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라 하느냐? 자,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턱 받고 보니까 큰일 났어. 자기도 할 수 없고 선지자 엘리사도 이 사람을 나 문둥병을 낫게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나만 이 새끼는 아니야. 이거는 아무도 이거는 이스라엘의 원수니까
하나님이 이 나만을 문둥병 걸리게 했는데 누가 고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 시리아 왕이 괜한 트집을 잡으려고 못 고치면 또 와서 어떻게 괴롭히고 또 재산 뺏어가고 사람 죽이고 그러려고 말이야. 이 막 큰일 났구나 이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건적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만을 하나님이 고쳐줄 선지자도 천만에 말했어. 이제 큰일 났구나 이거. 시리아 왕이 시비 걸어가지고 왜 안 고쳐줘? 그걸 시비 걸라고 한 자예요. 그러므로 내가 저 안에 너희는 숙고하여. 그래서 이거 또 전쟁 나겠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그 당시에 열 받으면 옷 찢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고 그랬다는 소식을 듣자 왕에게 소식을 보내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으십니까? 그를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나한테 보내면 나만 장군을 그 나만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어떻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고쳐주고 고쳐주면 그 나만은 감동을 받고 역시 이 엘리사 선지자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전하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니까 병을 고칠 수 있죠. 왜? 무조건적 사랑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 네. 그래서 왕이 그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문둥병을 줬는데 나만 장군한테 선지자가 고쳐준다네. 그 참 왕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게 이해를 참 못해. 하여튼 엘리사 선지자가 보내라고 나만 장군을 보내라고 하니까. 보냈습니다. 나만이 그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 앞에 섰더라. 자, 엘리사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마중을 안 나왔어 세상에. 열 받아 안 받아? 그 왜 마중을 안 나왔을까?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요. 말하기를 엘리사가 직접 안 오고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하게 되리라. 했어. 심부름꾼이 나와주고 나만이 열받지. 그 대국 시리아에서는 나만이 가는 데마다 뭐요? 대접을 받는데, 아니 엘리사한테 왔더니 낯짝도 안 보여.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아무리 문둥병 나으러 왔지만은 이거 나를 뭐 취급을 하는 거야?
왜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부었을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가. 엘리사가 안 나온 이유. 직접 안 나온. 나만이 열받아가지고, 돌아가자! 탁 이랬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보라, 나는 말이야, 그 엘리사가 반드시 내게로 직접 나와서, 내 앞에 서서, 나만 장군은 자기가 상상한 그, 응? 문둥병 치료하는 그 과정을 상상을 했고, 자기 마음대로. 아시겠죠? 그런데, 신부름꾼 여화가 뭐라 그랬어요? 저기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그래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강, 요단강이란 말은 그게 뜻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 이제 강은 물이 흐르죠, 그렇죠? 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생명, 말씀, 성령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그 무조건적 사랑에 들어가면 그 나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은 참 강치고는 별로 볼품이 없는 강이에요. 요즘 저도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그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이 안 크면, 그 강인지 안 강인지도 몰라. 영, 강 같지도 않는 강이에요. 근데 시리아에는 산도 많고 해가지고, 거기에 백향목, 5,000 넘어, 가지고, 강도, 좋은 강이 있어요. 근데, 뭐, 요단강에 7번 담그라 그래서 강을 쳐다보니까, 영, 강 같지도 않는 강이야. 이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만. 그러면서 나만이 말하기를,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어떻게, 나와서, 다 나만하고 마주서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하나님 이제 이 병자를 고쳐 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그 손으로 병든 부위를 어떻게? 쓰다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문둥병은 피부가 막 흐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를 만져서, 그래서 이게 다 아물어서 낫게 해주는 걸로 알았는데, 강 같지도 않는 강에 들어가라. 그것도 7번씩이나.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문둥병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강은 다마스커스의 강,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아니에요, 그렇죠? 다마스커스에는 아바나라는 강이 있고 바르바리라는 강이 있어요. 이 강들은 다
강이 멋있어. 크고, 물도 많고. 그래서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들보다 훨씬 더 뭐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강물에 들어가서 날 바에는 여기 올 필요가 없어. 어디? 아바나나 바르바르 그 강물에 들어가지. 뭐 이런 시시껄한 강같지도 않은 강물에 들어가라고 그래. 웃기고 있네. 가자! 이렇게 했다. 하고 분노에 차서 돌이켜 가니라. 야, 이 글러스, 어쩌? 아, 왜 엘리사가 안 나왔을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 남한도 우상 숭배에 자였죠. 어? 림몬 신 앞에서. 근데 이 우상 숭배는 이거는 형식뿐이고 이제 이런 걸 알지만. 근데 우상신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이야. 그거는 뭐 나무 깎아가지고 만들었거나 돌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었거나 그러니까 그 우상 종교의 선지자들이 있어. 또는 제사장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노릇을 실제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속 종교에서는 누가 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당이.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조건적인 종교, 무속 종교, 이 우상 종교는 다 조건적이면서 그 우상신을 대리하는 인간이 있대.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 지역은 이 무속 지역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직접 상대를 하려고 그러지 않고 꼭 뭐예요? 중간에 누굴 집어넣어? 목사님 집어넣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되고 뭐 목사님한테 뭐 그거는 무속 문화야. 이 성경은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에게 왜 나만을 직접 보러 안 왔냐 하면 엘리사가 쓱 나가면 이 나만은 자기의 그 뭐요 습관대로 하나님보다는 누구한테 매달려 버려. 네, 그래서 병이 나도 야 엘리사가 낫게 하나님이 낫게 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지 자기가 끼면 안 돼. 예, 네, 자기가 끼면 안 돼. 예, 네. 그리고 직접 나만이 뭐예요? 자기 빼놓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야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줬다고 그러지 않을 거고 뭐라고 할 거요? 야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할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내보였다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국 교인들은 자꾸 뭐 누가 뭐 좀 기도해 주시고 뭐 안수를 해 주시고 지금 이런 문화야. 아시겠죠? 아무리 뭐 이상구 박사가 뭐 훌륭하다 해도 뭐 하나님하고 직접 그렇죠? 기도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낫지. 무슨 예, 이상구 박사가 뭐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주 깊어요. 그래서
자, 가자. 나만 김샜어. 그러니까 나만의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가까이 나와 그에게 이거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제 이 종들은 어떤 종들이요? 나만의 종들인데 나만이 지금 열 받아가지고 가자. 그러면 보통 종들은 가는 거요. 그런데 이 종들은 나만 장군을 달래. 어찌 이럴 수가 있죠? 응. 자, 뭐라고 달립니까? 그에게 고해 말하기를, 내 아버지요. 아마 그 아들 뻘 되는 종이 있었던 말이에요. 내 아버지요. 만일 그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 50억은 기부를 해야죠. 그러면 지금 50억 갖고 와서 안 갖고 왔어? 그럼 기꺼이 뭐요? 그 50억 주고 그 대가로 병을 낫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도 손 안 내미는데 이 공짜 모양인데 아무 뭐도 없는 것 같다? 조건도 없다 그랬다. 조건. 아무 조건 없는 것 같은데 응? 그걸 왜 거절하고 돌아간다는 게 응? 그래서 이제 이 나만의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직접 나오면 여기 10달란트가 있고 금 1000개가 있고 의복이 10벌이고 약 50억 어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시고 멋지게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했게 안 했게? 그러면 했지. 그러면 했을 텐데 지금 가만 보니까 대가를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안 하려고 그러냐 이거야. 아들 뻘 되는 종들이 붙어서 지금 아버지여 그러면서 나만 장군을 설득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나만 장군의 인격이 보입니다. 그 종들이 진짜 나만 장군님이 낫기를 원하는 종들인 것 같아. 그렇죠? 안 그러면 가자. 그럼 뭐요? 가야지 뭐. 뭐 끽소리 못하지 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돌아가 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이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건도 걸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라는데 안 한다는 거는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어떻게 내려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직접 고쳐주실 거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실 거라고 선지자가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요단강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렇게 존경을 받고 종들에게도 어떻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종들이 그렇게 충고하는 것을 듣고
나만이 어떻게 했어요? 충분 받아들였어. 이것도 대단한 거야. 맞죠? 그렇죠? 보통 장군이 뭐 쫄개들 충고 받아들여요? 어. 권위상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잔소리 마! 가자면 가! 탁! 해서 폼 잡고, 자존심 세우고, 권위 세우고. 근데, 그 종들이 하는 말을 딱 들어보니까,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자기가 지금 이렇게 열받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순전히 뭐예요? 자존심이야. 권위주의야.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왜?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이 뭐예요? 좀 걸려 안 걸려? 그냥 뭐 공짜로 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예. 그래서 참 이 이야기는 참 좋은 얘기예요. 어. 예. 그래서 하물며 그 엘리사가 당신에게 그냥 뭐 뇌물 바칠 필요도 그냥 요단강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씻으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나만의 자존심을 내려놨어. 그것이 나만의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네. 과연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와서 참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뭐예요? 된 거예요. 아. 자, 이에 나만이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일곱 번을 몸을 담그니 일곱 번째 나올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지더라. 하나님이 나만아 고맙다. 네 자존심을 폼 잡으려고 그러지 않고 뭐요? 그 종들 앞에서 그 강 같지도 않는 강에 들어가서 뭐 일곱 번을 담갔더니 자 하나님이 생기를 쫙 보내서 예 이야 났어. 아무 조건 없이 나왔어. 선지자가 하나님과 나만 사이에 끼어들지도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뭐, 누구누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더라. 뭐 이래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일 좋은 기도는 내 강, 하나님 강, 단둘이 하는 기도. 그것도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네. 은밀하게 기도하라. 네. 자, 나만이 그의 온 일행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가서 그의 앞에서 그때 이제 엘리사가 나타난 거야. 그렇죠? 병 낫는 데서는 빠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서 병 낫는 일에는 저는 뭐요? 빠진다니까요. 이상구가 여러분 유전자에 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이상구는 뭐 하는 거 뭐만 해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 그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예. 자. 그러니까 그러나 우상 종교에서는요 항상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 보소서. 나만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이스라엘 말고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야. 왜 이렇게 무조건적일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다 무선적이야. 조건적이야.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뭐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시구나. 네.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과 나만 사이에 끼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나만은 직접 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의 예물을 뭐요? 받아주소서. 자, 이제 선물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바쳐야 낫게 해준다가 아니죠. 그렇죠? 낫게 해줬으니까 바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전 공짜로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바치고 싶다 이렇게 돼야지. 네. 네. 그랬으니 복음 전하는데 돈이 든다면 나도 기꺼이 뭐요? 뭐를 팔아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야만 천국 보내준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예물을 선지자한테 드립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도 이 선지자 학교를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건축비도 많이 들고 돈이 굉장히 필요한 선지자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엘리사도 받고 싶겠죠. 그렇죠? 또 뭐 받아도 돼요. 받아도 돼요. 왜? 조건으로 이게 무슨 거래가 아니니까. 그렇죠. 서로 마음으로 주고 싶어서 드리고 바치고 싶어서 예물을 주고 싶어서 주는 거고. 그러면 받아도 돼.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안 받겠다. 왜 그랬을까? 그렇지. 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받아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역시 받기는 받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까지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나만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철저히 조건적, 그렇죠. 그 사고방식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한번 돈이 필요해도 뭐예요? 안 받겠다. 이렇게. 자. 참 이 재밌는 얘기예요. 참 영적으로 이 얘기는. 그런데 나만이 받으라고 엘리사에게 강권하여도 그가 뭐요? 거절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끝까지 무조건적이다 하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하는 행동을 보고 영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그 엘리사가 그렇게 오랫동안 데리고 키우고 교육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가르쳐서 그렇게 하려는 그 뭐냐 그 엘리사의 비서 겸 심부름 닫고 최측근이야 엘리사의 자 그 사람의 이름이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게하시가 조금 이따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안 받겠다 그러니까 나만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청하오니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여기 이 이스라엘 땅 흙 좀 파가냅니다. 흙 가지고 뭐라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나만이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나만이 이제부터는 절대로 다른 신들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흙을 달라는 말은 흙을 이 아람에 시리아에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의 하나님은 이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흙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내가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우리 집에 나도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흙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름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깨름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나만을 용서해 주셨으면 하는 그 깨름직한 데가 좀 있긴 있습니다. 뭐가 깨름직하냐 하면 그 이유는 내 주인이 누구예요? 나만의 주인 왕이죠. 왕이 리몬의 집에 그 리몬 그 신전이 있죠. 집에 경배하려고 들어가서 나의 손을 의자 그 이제 왕이 이렇게 잘 구부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만이 다
이제 자세도 잡아주고 경호도 하고 이러면서 할 때 이제 왕이 이제 그 우상 앞에서 절할 때 자기 몸도 뭐예요? 이렇게 절하는 것처럼 구부러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왕 때문에 왕을 부축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될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안다. 몸이 뭐 이렇게 구부러진다고 뭐 그렇다고 하나님, 얘 이놈, 네가 나믿는다 나를 따른다 그러고 아직도 우상 앞에서 절하느냐? 그런 바보 같은 하나님은 아니니까 걱정 말고 가라 이렇게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만의 말이다.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엘리사가 떠나 길을 좀. 그래서 그 비싼 예물들 금, 은, 뭐 의복 다 도로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죠. 게하시가 좀 억울해. 응? 이거 그 지금 50억을 갖다 바치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걸 좀 받지.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제 혼자 말하기를 내 주인 엘리사가 이 시리아인 나만을 살려주고도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는다. 이게 참, 왜 안 받을까? 좀 받으면 어땠어?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아직도 뭐가 무슨 생각이 남아있어 여기? 조건 자기가 그렇게 병 탁 나왔으면 반대돼야지. 나만을 살려주고도 그 나만이 가져온 것을 받지 아니하다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한 내가 그 나만을 쫓아 달려가서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뭐요? 받기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게하시는 그동안 엘리사가 직접 데리고 아무리 오래 가르쳐도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응. 그런데 나만은 뭐예요? 금방 돼버린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게하시같이 오래오래 옛날부터 하나님 공부를 한다고 했으면서도 도통 계속 조건적으로 그래서 나만을 쫓아갔더라. 나만이 자기를 쫓아 달려오는 그 게하시를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자 안녕하십니까 하니 예, 좋습니다. 그러면서 게하시가 거짓말합니다. 아시겠죠? 내 주인 엘리사가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들의 아들들 중 두 청년이 내게 왔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그들에게 줘서 보내고 싶습니다. 무슨 거짓말이죠, 그렇죠? 엘리사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럼 이거는 누구 소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게하시가 먹는 거지. 이렇게 끝까지 이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그런 게하시 같은 사람도 있다. 나만이 말하기를 두 달란트 받는 것을 허락하라 하며 그를 강권하여 두 자루 안에 은 두 달란트를 넣고 옷 두 벌과 그것들을 그의 종, 두 종에게 지우니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가더라. 게하시가 망대 이르자 그 나만에게 받은 그 은과 옷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자기 집에다 두고 그 사람들 가게 하니 그들이 떠나더라.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엘리사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엘리사는 알았다 했죠. 그렇잖아도 이 게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아무리 가르치려도 가르치고 가르쳐도 뭐요? 이렇게 기뻐하지 않아? 감동이 없어, 그렇죠. 내가, 자. 다 알면서 엘리사는, 네가 어디 갔다 오냐? 이제 이때, 성령과 악령에, 아, 선지자님, 제가 아차 해서 나만한테 가서 그 예물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제가 받았습니다. 선지자님의 허락도 없이 그렇게 얼마나 좋아. 자, 엘리사는 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묻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왜 그래요? 게하시가, 예, 네, 다시, 예, 네, 참말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래야 또 이 서로가 어떻게, 예, 네,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게하시도 엘리사는 사랑했어. 너 인마 왜 그딴 짓을 하고 바로 정죄하는 일이 없어. 아, 게하시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간 데가 없는데요. 성령을 어떻게 탁 거부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 엘리사가 그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줬는데도 하자.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하려고 그의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 나만이 내려서 너를 보았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라. 나만이 탁 네가 따라오는 것을 눈치를 채고 병거를 세우고 내려서 돌아섰을 때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어땠는 줄 알아? 우리 개아씨야, 제발 그러지 마. 그 소리 안 들리더냐?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성령의 음성이죠. 지금, 나중은 우리가 돈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남한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처음 만난 거야. 응? 이때는 응?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이 남한으로부터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응? 그런 올리브 밭이나 포도원과 양들 뭐 이런 그런 거를 받을 때이냐?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너는 그거를 모르고 그걸 봤다니. 그러니까 그래서 나만의 문둥병이 어떻게?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붙어 있으리라. 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면 다들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이게 무선적이요? 위선적이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살려면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 안 받겠어?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무조건적, 이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아. 뭐 벌 줄까봐 또 겁나고. 예. 그리고 또 뭐 내가 착한 짓을 또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은 뭐예요? 유전자 꺼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너와 내 가정이 이런 문둥병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네가 선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네가 이런 거짓말을 했고 이런 짓을 했으니까 나만 문둥병이 나한테로 가버려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런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솔직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너는 못 살아. 그렇죠? 맨날 조건적으로 대가성. 그래서 개하씨가 문둥병자가 되었다. 선지자를 바로 옆에서 보고 옆에서 항상 같이 배우고 해도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이거야.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나만 얘기를 보면 반드시 교인이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교인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얻어 맞을까 안 맞을까? 나만은 교인 아니었다고? 나만은 이스라엘에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수였다고. 그런데도 남한 장군과 하나님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러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가 우리 박 선생 몇 년 돼서 156년? 120년?
150, 120년. 네. 그러면 기독교가 착 들어온 지가 120년이야. 110년 전이야. 네. 그러면, 그러니까 1120년 전이면, 예, 네. 1800년에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1900년에 들어온, 처음으로 들어온. 지금 2020년이니까. 120을 빼면 1900이네, 그렇죠? 1900년에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고려 사람들, 신라 사람들은 한 사람도 천국에 뭐예요? 못 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땅에 뭐예요? 들어와서부터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떻게 믿어야만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이 한반도에 태어난 뭐 중국 사람들이라든가 뭐 일본 사람들, 그 전국 가면 전부 힌둥이들만 그렇게 종교적으로 생각했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신님과 뭐 잡신 성령께서 뭐 성령이 한국이 멀다고 못 왔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조상님들이 아하. 신들이 이렇게 잡신들이 많구나. 그 잡신들은 다 뭐야? 악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신들 중에 그 신, 그 신을 우리 여기 조상님들은 두 가지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천지 신명,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신, 천지 신명. 여러분, 그, 뉴스타트에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요? 네. 천지 신명이시오. 그건 잡신 아니요? 잡신들은 다 무속이에요. 천지신명은 뭐 한 걸음만 있으면 돼? 물 한 걸음만 있으면 돼. 그런 우리들의 순수한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무엇의 결과예요? 성령의 결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정신. 정신. 신은 신인데, 무슨 신? 네. 정신, 정한 신. 이 정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네? 예, 네. 부드럽고 정성스럽다 할 때 정자입니다. 최고다. 정에 부대할 때 정자예요. 정미소. 정미소는 뭐예요? 쌀이나 이런 거를 부드럽게 갈아주는. 그리고 깨끗한.
정말. 그러니까 이 잡신들은 다 더럽다 이 말이야. 아름답지 않아. 그래서 천지신명은 어떤 신이시다? 정한 신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개차반같이 살아갈 때는 뭐 없는 놈이라 그래? 정신 없는 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잡신들린 놈들이야. 그러다가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 정신이 돌아왔네. 결국 정신이란 말은 요즘 성경적으로 쓰는 단어에 뭐하고 똑같아요? 성령을 받았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꼭 알아야만 되는 거 아니고, 뭐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천지 신명 정신님이신데, 그 정신님은 어떤 신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다.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는 뭐 차리면 낫는다는 이야기다. 정신 차리면. 진선미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종교라는 것이 실제로 들어와서 교회당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안 해도 이 세상 어느 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 누가 이야기를 해줘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조선 신라 어느 한 구석에서도 정신, 예, 정신이 든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었지만 그 중국의 노자 선생님 글을 그 도덕경이라고 딱 읽어보면 야, 이 노자 선생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았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나만 장군, 모든 시리아 사람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만도 하나님이 유대교를 안 믿어도 여호와라는 그런 신의 이름을 안 믿어도 이 마음 속에 여호와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필요해. 이거를 깨닫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이런 정말 멋있는 이 이야기, 엘리사 선지자와 그 이스라엘의 작은 꼬마 아가씨, 그리고 나만 장군,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참 그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지만 오늘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것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들의 유전자를 키고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이 놀라운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나만이 만났던 이 하나님 어린 꼬마 아가씨가 만났던 그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쳤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깊이 알아서 우리 주위 여러 사람들에게 그 무조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우신 나만이 만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꼬마 아가씨가 만난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